신기했어요. 어쨌든 드라마에서 이 정도의 판타지 내용을 다룰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또 그게 기본적인 흥미 요소였고, 근데 그런, 뭐랄까요, 많은 판타지를 배경에 깔아놓고 결국은 사람 사는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걸 되게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우리 진세현 배우는 항상 성실하고 참 열심인 점은 그대로고요. 그래도 한 7년이 지나서 확실히 좀 성숙해진, 뭐 외관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세현 양이 아주 쑥쑥 잘 크고 있구나. 세현 양이 이제 세현 씨가 네. 내려가고 저도 나이가 먹어서 양이 계속. 네, 안녕하세요. 주준입니다. 아, 앞으로 만나보시게 될 저희 아이템은 아주 판타지적인 부분이 강한, 그러므로 볼거리도 다양하고 또 어떤 스릴러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안에서 결국은 어떤 소중한 사람, 소중한 가족 또는 친구를 찾아 헤매이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은 우리가 알아온 사건과는 다를 겁니다. 不思議な 夢に うなされ 目覚めた 강곤. 삼촌이 장담하는데 오늘 학교 가면 친구들이 머리 스타일 이쁘다고 할 걸? 늦었다. 나키 아니노 와스레가타미오 소다테나가라 検事として忙しい日々を過ごしていた. 꿈속에서 봤어요. 그쪽이 죽는 거. 그걸 믿으라는 건가요? 유메니 아라와레타 조세 소용. 운명에 미치비카레 데아타 2人. 토키오 오나지쿠시테 2츠노 사츠진 지켄가 오키루. 이 순서가 맞다면 앞으로 5번의 살인 사건이 더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쇄 살인으로 보시나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물건 본적 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힘을 가진 물건이요. 내가 바로 대한민국이니까요. 強大な 권력을 持つ 악의 카리스마 조세판. 부실장님, 그게 나한테 어떤 물건인지 모르세요? 흔적을 남겼을 테니까 반드시 찾아오세요. 아이를 해하려는 것이 범인의 목적이었을까? 겨우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 반드시 잡는다. 이 미친 개새끼야. 삼촌이라게 무너지지 않을게. 검사님, 지금 살인 용의자로 감시받고 있는 중이에요. 무죄를 입증할 단서가 있나 좀 찾아보려고. 아무래도 강 검사님이 날 즐겁게 해줘야겠어요. 조사양에게 또 다른 능력을 가진 물건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놈이 이길지, 우리가 이길지. 주지훈, 진세영, 7년 ぶり 待望の 共演. 歴代 最強の 악역に 挑む 実力派 俳優 김강우. 謎の 아이템과 悲しき 過去가 繋がる 時, ついに 明らかとなる 衝撃の 真実. 여긴 내 왕국이고 내가 왕이야! 미래는 분명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합니다. 아이템, 운명에 미치비카레시 2人.